자서 그런가 아니면 밤새서 그런가 밤새서 그런 거겠지만 1시쯤에 일어났는데 피곤해요. 조금 불안해한 게 20분 정도? 제가 원래 불안증이 심하거든요. 좀 나아졌다가 또 불안해져서 그래서 지금 3, 40분쯤 됐을 텐데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병원 가기 전에 미역국 좀 먹고 가려고요. 몸이 진짜 아프잖아요. 아플 때 미역국이 최고입니다. 엄마가 해주시고 간 게 다행히 또 오랜만이 아니지만 또 미역국이라 엄마가 자주 해주시거든요. 몸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미역국에 질렸는데도 오랜만에 먹는 느낌이라 좋네요. 아, 더워. 아니 추워. 머리 말려야지. 전 드라이기 안 쓰고 선풍기로 말릴게요. 머릿결이 좋아져라. 초진 초첫 접수. 예전에 항상 올려다 문자 사서 먹었던 거. 문자 주게. 목도 염증으로 병원 처방전을 받았어요. 약국을 갑시다. 아파요. 하루 종일 아파서 또 자고 막 이제는 힘들었거든요. 병원 갔다 오고. 근데 다행히 왔어. 하고 싶은 건 사야지 그래도. 나 이제 하나 먹었어. 진짜 우리 이벤트 참여했는데 한식도 지금 너무 좋아. 저는 김만두 맛있었거든요. 맛도 있고 이래서 만족스러워 추천드립니다. 근데 이것이 짱짱이다 생각했잖아. 이런 망하고 손님 먹으면 잘 인디션을 줄수 있는 그런 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급한 비료에 서비스 플라카드 국물도 안 주시는 건데 코로나 선택 가능한데 음료 좀 주셨어요. 저한테는 좀 단데 다른 분들은 맵다고 많이 하는데 맵죠가 그걸 다 먹었어. 근데 새우가 없는 게 아쉽다. 한일장 뜨는데 새우가 없는 거 신기하게 있어서 도와드릴 때는 약간 아쉬운데 그리고 그럼 제가 이 가방을 좀 키웠어. 옷에도 키워서 좀 닦아주는데 키우고 만나서 밑에서도 닦아가지고 다행히 엄청 쉬워. 오빠가 연어 해주고 가가지고 남은 연어를 먹어 치우려고 와사비랑 혼쭈유 간장 일본식 간장 이렇게 먹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. 엄마 흰물 다 뽑아들여가지고 먹으려고요. 맛있겠죠. 뭔가 포상받는 기분이야. 흰머리 열심히 뽑아드리고 보니까 아 맛있다. 뭔가 조금 좀 태국 치워가면서 좀 느끼하지만 찍어 먹어도 되게 맛있어. 와사비 최고. 너무 맛있어요. 진짜 얼음은 짱인데 맛있어. 사와주신 바나나 나루부터 얼음 해서 얼음이랑 같이 먹을게. 손톱으로 해야겠어. 안 뜯겨. 신났어. 기분 좋아요. 술 한잔 마시듯이 바나나 우유 딱 연어랑 비싼 거랑 같이. 비싸요 연어. 근데 난 연어 맛있어서 좋아. 대체 뭔데 와야 이게. 야, 아 색깔 이상인데 지난번에 바나나 말고 상에다 버린 거 너무 안 아팠는데 엄마가 사오니까 너무 좋다. 좋아요. 안 마시고 남은 얼음에 우유에다가 다 먹어 치우고 레몬 음료인데 새 거예요. 땄을 때 치익 이러고 탄산 올라온 거 같거든요. 보시면 이게 탄산 같은 거 음료인데 탄산 음료? 레몬 음료. 짬뽕도 탄산 음료도 콜라도 작은 거 공짜로 먹었는데 안 좋지 않을까 해서 좀만 마셔야지 했는데 반 이상은 따라버렸네. 딱히 생각보다 많지 않네. 근데 비싼 음료네. 1895라고 써있어요. 놀이 놀이나 플랜스? 모르겠어. 영어를 못 읽어. 슬퍼. 이 병은 제가 나중에 닦아서 재활용할 겁니다. 오늘은 요거까지만 마시고 다음에 요것도 남아만져 마셔보고 레몬이니까 오늘 산 김에 또 아이고 죄송해요. 트림 더러워. 1,000원짜리지만 아이셔 탔으니까 이거 청사가만 먹어봐야겠죠? 요즘 게 더 덜 신 것 같아. 옛날에 엄청 쉬었는데 그쵸? 조금 아쉽긴 한데 맛있으면 달콤함이 좀 있어서 아이셔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.
엄청 화가 막 와야 되거나 몸이 아파도 잘 놀죠? 이거는 사탕 문제 아니면 라떼도 있을 거야 아마. 제 기억엔 그렇고, 역시 맞네요. 제 기억엔 그렇거든요. 오늘 뭔가 9,000원짜리 뭘 먹은 것 같은데. 아, 짬뽕. 근데 해물이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. 근데 찹쌀 탕수육이 진짜 맛있어. 서비스인데도 아마 홍콩치킨 엄청 맛있지 않을까. 제가 추천해드린 청주반점은 여러분, 보니까 탕수육이 훨씬 맛있었어. 탕수육 대신 짬뽕은 해물 말고 삼선으로 해물은 새우가 없어서 아쉬웠어. 9,000원짜리인데 좀 싼 거 먹은 느낌. 근데 추천해드린 이유가 그래도 저렴하고 동네라서 배달보단 저렴하니까. 배달은 너무 비싸. 하나만 해도 만원 넘게 나오잖아. 진짜 가서 먹는 재미도 있고 서비스도 받았으니까 추천을 좀 해드렸지. 근데 맛도 있어요. 그래도 맛이 없진 않아. 아쉽다 생각은 좀 드는데 맛은 있었다. 근데 강가죠 이거. 이씨 사탕 하나 까는 듯 까는 드디어 힘들 깠다. 양이 되게 작아요. 앙 서가유로 좀만 넣어봐. 또 낫길라 그러나? 비타민C 100% 안 그러니까 좀 시겠죠? 새콤달콤해. 맛있다. 정신 못 차릴 때 이거랑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. 이거 마셔볼게요. 엄청 폭 쏘고 탁한 맛. 우유다란 컵이라 그런가 싶은데 그게 아니라 약간 술맛 같은 맛? 맛은 있는데 아이스가 달아서 그나마 시지 않아. 시큼하지 않고 아이스가 달고 얘가 훨씬 더 신 것 같아. 이건 떡떠름하고 술 같은 맛. 애기들 안 좋아할 맛이에요. 아무튼 맛있다. 그래도 얼마나 시원하다. 천천히 좋아. 좀 강한 맛인가. 아 소스 센 게 아니라 새콤해서 먹기 힘들었다. 좀만 따를 거. 그리고 아이셔도 하나 먹어야 되는데 이게 좀 떫은 맛이 나다 보니까 결국 다 먹었어. 천원이라 많이 들어있진 않지만 결국 다 먹었네. 깨끗이 비웠다. 좀더 화장실 갔다 자야지. 아침을 하루 종일 안 먹었는데 엄마가 멀티쿠커를 사셔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익혀 제대로 데웠어요. 고온으로 6시간인가? 그래도 익은 지 얼마 안 돼서 좀 식었는데 김치랑 맛있게 짜서 먹어보려고.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피곤한 것 같아요. 아침에 누구가 아니라 아파트 관리원이겠죠? 병부원이신가? 어쨌든 님. 정신없어 자다 계속. 그 제 방 앞쪽에 이제 뒷베란다 저기거든요. 저기서 시끄럽게 기계관에서 그 전기톱 나무 벌목했나봐. 엄청 시끄러워.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이제 일어났어.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디 가서 밥 먹고 약 좀 먹으려고요.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. 근데 고운 짱 맛있다. 아침에 먹고 남은 고기랑 김치랑 초장인데요. 제가 고기를 초장이 없으면 잘 못 먹어요. 맛이 없어가지고. 이번에 오래되어서 김치도 좀 뜨거울 거고 약간 먹고 남은 밥이라도 이쁘진 않은데 괜찮을 것 같아. 그리고 바나나마도 요새 먹다가 이제 두 개 있어서 하나 먹고 남은 건데 원래 우유는 또 금방 상하잖아요. 날씨가 더우면 금방 상하기도 하기 때문에 빨리 먹어 치우려고 얼음 가져왔고 바나나는 마시라고. 계속 상하는 징조가 보이는 것 같아서 무서운데 빨리 먹어 치워야 할 것 같아. 그 우유만큼 또 상하기 쉬운 게 커피잖아요. 커피도 있어. 빨리 먹어 치워야 돼. 이번에 음료가 좀 많아서 좋네요. 제가 음료가 많아졌어. 어두워가지고 이렇게. 헤헤. 마시는 거 좋아하거든요. 음료 좋아. 근데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잤어요. 염증약 먹으니까 항생제라 졸릴 수 있다 그랬는데 진짜 엄청 졸린 거예요. 그래서 6시간인데 지금 일어나니까 방송할 시간도 있고 너무 졸리고 그래서 제 방송 말고 다른 분 방송 보거든요. 좋아하는 스트리머분이 있어가지고 애적 연애적 감정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고 옛날부터 제가 힘들 때 많이 봤던 방송이라 애정이 또 가거든요.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. 아유 침 삼키느라 말이 끊겼네. 죄송합니다. 일단 밥 맛있게 먹고 어지러운 것도
견디고 약도 좀 먹을게요. 피곤하다. 벌써 아무것도 아닌데. 물 안 사야겠죠? 다행히 아직 안 사간 것 같아요. 예,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물은 다 먹었고요. 커피도 있는데 유통기한이 내년까지거든요? 2024년? 그쵸? 근데 이런 건 또 상하더라고요. 커피가 전에 상한 거 먹었다가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서 상하기 전에 오늘 먹어 치우려고 합니다. 바나나만으로도 안 상해서 다행히 되게 맛있었어요. 병원 갔다가 약 지어서 약 먹고 그러면 너무 졸려가지고 하루 종일 잠만 자서 너무 우울하네요. 하루 종일 자고 싶지 않은데. 얘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자꾸 잠이 와가지고. 이거 마시면 좀 잠이 더 오려나? 근데 어차피 약 먹으면 좀 졸리거든요. 맛으로 먹어야지. 스타벅스 유리병 되게 이뻐서 좋아요. 나중에 재활용이라도 할까? 근데 스티커 좀 뜯으면 아무 소용없어. 커피라 써있어갖고. 그리고 그냥 차라리 유리병을 활용하는 게 낫지. 뜯기 너무 힘들어서 가위로 뜯을게요. 불편하다. 스티커도 좀 떼고. 진해서 맛있어. 뚜껑은 어차피 스타벅스라 써있으니까. 유리병 하나하나 모아서 재활용해야지.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. 조금만 쉬다가 커피 다 마시고 청소기 한 번만 돌려야겠다. 벌레도 나오고 너무 가렵고 지저분해서. 서랍에 짱 박힌 거 가지고 왔는데요. 홀로그램이거든요. 사진 넣으면 되는 거라. 이거 오늘 활용을 해보고 오빠한테 선물도 줄게요. 그리고 이거는 아직 쓸 데가 없는 거 같아. 사진이 긴 게 없어서. 꿀꿀. 이거 보관도 많이 되어 있는 애들인데. 상자가 오래돼서 너덜너덜하죠? 스티커로 꾸며놨어. 귀엽게.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그래서 오늘은 요걸 한번 꾸며봅시다. 요거는 방에다 잘 보관해줄게요. 귀여워. 그래도 보관합니다. 저 이제 지금 사놨던 컵라면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더러워서 한번 깨끗이 씻었어요. 두 번 정도 세척했는데 한 번은 수세미로 빡빡 닦고 곰팡이 된 것처럼 돼가지고 더러워서. 그리고 한 번은 물로 세척. 이렇게 헹구기. 또 한 번 씻고 마무리해. 물은 이 정도면 좀 모자라려나? 일단 끓이고 더 끓일까요? 일단 물 준비 완료. 숟가락도 씻읍시다. 조금 남았고 딱 맞게 잘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물은 놔두면 곰팡이 같기도하고요. 버려줘야 돼요. 남았어요. 조금 남았고 버리자. 한 번만 잘 버리고. 물이 아깝다고 놔두면 곰팡이 같기도하고요. 포도 뽑고 먹을 때 동안 식힌 다음 다 식으면 집어넣을게요. 충전기 다시 꽂고 화장 남게 좀 치워두고 익으면 아까 음료 남은 거 이제 다 녹았어요. 얼음. 약간 시원하거든요. 보라서 한번 깨끗이 닦았으니까 먹고 치우고 자면 될 것 같아요. 피곤하다. 벌써 피곤하다. 지난번에 상한 바나나 맛 우유 때문에 속상했는데 엄마가 사오셔서 먹었잖아요.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. 그것도 아닌데 그러더라고요. 제가 몸이 안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온 욕심도 나면서도 막 자고 싶고 피곤하고 이게 더 심해요.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. 큰일 났어. 근데 그 사실조차 물어보려다 깜빡해갖고 못 물어봤어. 어떻게 바본가 봐. 아무튼 맛있게 먹겠어요. 제가 저도 살이 찐 걸 아는데 맨날 큰 오빠나 작은 오빠 가끔씩, 특히 큰 오빠, 작은 오빠는 옛날에 법정 잘못 갔다 와가지고 잘못 갔다 와서 반성했는지 안 그러는데 큰 오빠가 그럼 저분은 돼지라고 막 디스하고 공격하거든요. 인신 공격? 그때마다 너무 슬프고 기분이 안 좋은데 오랜만에 스트레스 풀리는 느낌이고 국물이 시원해서 맛있다. 원래 맛없었는데 맛있지 오늘. 펜친 냄새. 그래도 너무 맛있어.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가 뜨거운 거 먹고 따뜻한 거 먹으면 기분이 풀리는 느낌이니까
얘도 다리 찌는 거 있어. 맛있어. 실제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또 살찌는 게 쉽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 자꾸 매운 걸 먹나 봐서 내가 부드럽진 않은데 맛있어. 국물 다 안 먹고 버리고 막 이랬는데 다 먹었다고 그랬네. 맛있어. 너무 크림 죄송해요. 더러워서 일시정지하고 하고 왔어요. 그리고 젓가락 치우면 되는데 이거 남자복숭아 다 먹었는데 젤리 남은 거랑 섞여서 빙차 같은 맛 나서 맛있었어요. 남자복숭아 좀 짭잖아요. 짭짤하고 막 그런 맛이에요. 왜 내 스타일 아니었는데 먹고 나니까 좋네요 기분이. 아 그리고 이거 냄비도 치워야죠. 냄비가 아니라 포트, 전기포트. 테스트 쳐서 이런 데 맞으면 감전돼. 일단 치워둔 거 위에 올려놓기 하고요. 푸까지 너무 귀엽죠? 푸는 바구니에 넣어놔야 될 것 같아. 책상 자리 너무 많이 차지해서. 여기 올라가 있으렴. 소리 이상해. 포용어 같아. 시끄러워. 이것도 완성 못해서 나중에 완성하고. 스티커도 챙겨왔으니까 이렇게 꾸미고. 입욕제로 목욕도 하고. 이것도 서랍에 넣어놓고. 저 허리 저 교정기도 갖고 왔고요. 운동기. 피스는 인용만 해주고. 이제 초콜릿도 먹어 치우고 하면 해도 될 것 같아. 음료랑 같이도 먹으면 되겠죠? 감자칩도 받았어. 오빠한테 저것도 청소 하나를 열어놨는데 나중에 묵은지 오늘 다시 쓰면 돼요. 일단 또 옹기 다 옮겨놨는데 인형 와서 저거 입혀놓고 하면 다시 올리면 될 것 같아요. 냉장고면 음식 치우고. 아 힘들다. 오늘 먹고 만들고 이거밖에 안 했는데 벌써 피곤해. 그만 방송 하나 보다 자야겠어요 여러분. 안녕. 매운 거 먹을 땐 비몽차가 짱이더라고요. 거미인가 이거는? 죽은 건가? 먼지인가? 거미 같기도 하고 먼지 같기도 하고. 뭐가 있어 좀 치워야겠다. 땀 얼음에 뭐 묻어갖고 더러워서 닦아내. 아이고 한번 묵었다가 잠궈놨는데 꽉 잠궈놓은 거 잘 안 열리네요. 꽉 잠궈. 비몽차 남은 거 갖다 놓을게요. 비몽차 너무 좋아. 비몽차 사랑해. 그리고 라면은 지금 밥이 없어서 삶아 먹으려고 하다가 끓여 먹는 거보다 부셔 먹는 게 너무 먹고 싶어서 부셔 먹으려고. 곰돌이 그릇 너무 귀엽죠. 무슨 그릇이었더라. 에나멜 그릇은 아니고 그냥 도자기 같은 느낌. 제가 좋아하는 거 기억이 안 나. 기억이 안 나요. 에나멜 그릇이네요. 이런 그릇을 좋아하거든요. 네, 한번 떨어뜨리면 멜라닌 그릇인가? 네, 이런 그릇 한번 떨어뜨리면 박살이 나서 조심해야 돼. 귀엽긴 한데 다양한 모양으로 낼 수 있는 그릇이라 마음에 들어요. 원래 이 상태로 부시지 않는데 귀찮아서 크게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부실게요. 한 손 힘들어. 아이고 녹화가 안 돼 있었네. 엄마가 라면 부셔주실 때 스프를 안 넣고 드셔도 남았거든요. 그래서 이거 먹고 스프도 하나 남잖아요. 먹다가 질리면 끓여먹든가 아니면 좀 봐서 더 먹고 싶으면 여기다 뿌려먹고 하려고요. 그럼 스프가 하나 더 남긴 하겠죠. 그럼 짜장라면 뭘 먹어야 되나? 모르겠다. 일단 배고프고 피곤해서 볼 것도 아니고 다 피곤해 맨날. 그래서 먹고 좀 쉬고 있다가 일을 하겠습니다. 전화도 받고 피곤한 귀퉁이 귀 쪽에다 뿌리고 찍어 먹는 음식으로 먹으려고. 맛있겠죠? 이거 레몬 탄산인데요. 남은 거 다 부었어요. 스티커 떼서 병도 활용할 건데 마시면 좀 떫거든요. 맛은 있는데 조금만 약간 떨고 그래도. 포도스파크는 있어요. 멸치스 담아놨는데 하루밖에 안 됐거든요. 이거 섞어서 마시면 맛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섞어서 마실게요. 어차피 모두 있으니까. 아이고 탄산 소리 장난 아니죠? 밀폐돼 있어. 와 빛나는 거 봐. 한 가지 남았겠지? 섞어서 마셔. 뭔가 술 마시는 느낌 난다. 탄산소 술 먹는 느낌. 포도보다 레몬이 많아서 레몬의 신맛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은 맛. 먹어보자. 새콤달콤.
이상한 탄수 느낌인데 만들 땐. 근데 먹으면 맛있어. 포도맛이 더 의외로, 포도맛도 은근 의외로 막 느껴져요. 적은 건 아니라. 근데 레몬맛이 더 강해 확실히. 근데 맛있어. 섞어먹을 맛있는 건가 봐요. 나 그냥 먹었어. 보통으로 새콤달콤 시끌시끌. 그래도 레몬의 그 특유 떫은 맛 말고 특유의 신맛이 맛있어. 아주 괜찮은 거야. 섞어먹으니까 더 맛있다. 왠지 진짜 짱. 그래 결국 이건 부셔먹기로 했습니다. 뭔가 아쉬워. 역시 부셔먹는 거 한 번 더 먹어버려야 돼. 맛있다.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다가 저녁도 라면인데 아까는 부셔먹은 거 지금은 끓여먹게. 근데 좀 특별하게 먹고 싶어서 일단 건더기국수 라면 거 하나 더 넣어서 토속을 넣고 계란도 몇 번 더 끓이면 구워주신 거 기계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거 넣었고. 아 이거 떨어져 나가네. 찍고 다시 볶여야지. 그리고 조금 특별한 게 토속소스랑 같이 버무리려고 넣었어. 근데 건더기국수가 어디랄까. 특별한데? 남은 거 옆에다가 밥도 같이 해서 좀 꾸준하게 먹어보려고. 일단 화장품. 약간 달콤하고 짠맛이 좋아. 일단 세트를 약간 부셔먹고 라면 시켰고, 그다음 햇빵 더 넣었고, 계란은 완전 잘 해서 미리 넣어놔가지고, 좀 매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느껴질 것 같은데, 하나를 다 짜먹었기 때문에 좀 짜증났거든요. 벌써부터 색깔이 막 심상치가 않아서. 짠을 너무 넣어놨더니 소금도 신경질하고 넣어서 넣어야 될 것 같지 않을까? 아니야, 좀 휘적휘적하면 괜찮지. 일단 뜨거운 물을 약간 짜파구리 느낌인데 그래도 이제 좀 짠 물을 다시 좀 더 넣으면 될 것 같고. 되게 쪼그라들면서 짜지 국물이랑 적당해질 것 같아요. 근데 내 생각은 좀 짤 것 같아. 좀 너무 벌써부터 짜장면은 진짜 최고죠. 그리고 또 온몸을 가지 김치랑 먹으면 최고야. 김치 다 먹어. 엄마가 거실에서 좀 몰래 먹는 느낌으로 김치가 한 10분째 몰래 가져오는데 아래도 살짝 먹자. 날씨가 너무 좋고 하루종일 굶었어요. 엄마 엄마가 식시간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 다 뜨거운 거 같거든요. 그래서 약간 그런 게 너무 많아 죽인다. 소리 신경질. 맛있겠죠. 비주얼도 맛있죠. 물 많이 부었어요. 역시 좀 짜더라. 역시 짜다. 지금은 끓입니다. 살살살 끓인다. 끓이 잘 배서 은근 맛있었고요. 그리고 얼음 갖고 왔고 탄산음료도 있고 이것저것 많은데 지저분하지만. 근데 좀 비공차 마실게요. 남는 것도 이렇게 있던 거 있고 이제 달콤한 게 땡겨 짠 거 먹었더니 그런가? 냉장고에 걸어놨으니 보겠습니다. 냉장고 시킨 거 빨리 왔으면 좋겠다. 하나도 이렇게 보관 잘할 수 있도록. 작은 냉장고는 아직 고장났는지 잘 안 돼서 수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. 바람이 안 불어. 해체해야 될 것 같아. 스티커 테이핑도 있고 더워요. 얘는 지금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저기 붙어 있는 거 제가 붙였는데 떨어진 것 같아. 새로 붙이는 얼음 온 거 보고 완전 잘 익었죠. 남은 밥 햇반 꺼내서 남은 거 밥하고 양념하고 고기 먹고 남은 거 섞어서 내일 먹을 것도 완성했어. 저거 뭐지? 먼지 같은 거 갖다 버려야겠다. 저런 거 보면 되게 기분 나쁘고 불쾌해요. 일단은 이렇게 빼내고 여기다 붙이고 나중에 테이핑 작업해서 마무리할게요. 깨끗하게. 비몽차나 마시자. 피곤하다.